안녕하세요. 연예계 소식을 들려드리는 듀랍니다. 무더운 6월의 마지막 주에도 연예계는 시끌시끌했는데요. 여러분이 몰랐을 수도 있는 6월 마지막 주의 연예계 뉴스 탑7,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7위 JYP 미국 걸그룹 만들기. 작년 많은 대형 기획사들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현지 아이돌 그룹을 만들겠다고 했었는데요. JYP의 니지 프로젝트를 통한 니쥬, 하이브의 N 오디션을 통한 N팀 등 일본의 현지 아이돌 그룹들은 만들어졌지만 미국의 현지 아이돌 그룹 소식은 아직 없었죠. 그러나 걸그룹명과 JYP에서 가장 먼저 미국 현지 걸그룹을 만들기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본격적으로 JYP표 서바이벌 오디션 A2K의 시작을 알린 것인데요. 아메리카 투 코리아의 약자로 시카고, LA, 애틀랜타, 뉴욕, 달라스, 미국 5개 도시에서 오디션을 통해 춤, 노래, 스타성, 인성을 갖춘 멤버들을 뽑는다고 하죠. 과연 미국에는 어떤 K-POP 인재들이 숨어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오디션은 오는 7월 13일 JYP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고 합니다. 6위 보이즈 플래닛 파생그룹. 엠넷의 서바이벌 오디션 보이즈 플래닛을 통해 탄생한 보이그룹 제로베이스원이 오는 7월 10일 데뷔를 앞두고 있는데요. 팬들이 직접 뽑은 보이그룹의 데뷔를 많은 팬들이 기대 중이지만 한편으로 아쉽게 탈락한 참가자들이 생각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전 서바이벌 오디션인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는 아쉬운 탈락자들을 모아 JBJ를 결성하여 많은 인기를 얻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보이즈 플래닛에서도 파생그룹이 탄생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보이즈 플래닛에 참가한 소속사 웨이크원 과 위에와 엔터테인먼트가 출연 연습생들의 파생그룹 론칭을 합의했다고 하죠. 웨이크원에는 박한빈, 이정현, 문정현, 박지우, 위에화에는 유승원, 지윤서 연습생이 소속되어 있는데요. 웨이크원은 현재 논의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논의 초기 단계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이즈 플래닛의 열기가 식기 전에 논의가 빠르게 마무리되어 또 다른 멋진 보이그룹을 만나보고 싶네요. 5위 뉴진스 OMG 4억 스트리밍.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뉴진스가 계속해서 기록을 갱신한 중입니다. 올해 초 발매한 OMG가 스포티파이에서 4억 스트리밍을 넘긴 것인데요. 국내 4세대 걸그룹의 노래 중 4억 스트리밍을 넘긴 노래는 5050의 큐피드뿐이었죠. 그만큼 뉴진스의 노래도 글로벌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뉴진스는 OMG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발매한 모든 노래의 스포티파이 누적 스트리밍이 약 16억을 넘었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기사에 따르면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아티스트는 블랙핑크로 무려 88억 8천만회 스트리밍되었다고 하는데요. 곧 새로운 앨범 Get Up으로 돌아오는 뉴진스가 놀라운 성적으로 블랙핑크의 기록을 따라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4위 화사 열애설. 마마무 막내 화사의 열애설이 보도되었습니다. 만 40세, 화사보다 12살 연상의 사업가와 5년째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화사의 남자친구 A씨와 화사는 A씨가 5년 전 음악업계에 종사하고 있을 때 화사의 적극적인 구애를 통해 연인이 되었다고 하죠. 열애설을 통해 화사가 말한 과거의 발언들도 다시 화제가 되는 중인데요. 과거 화사는 SBS 가로 채널에 출연하여 연애 상대가 처음이자 마지막 남자인 한 명이 있었다고 말했었죠. 화사가 1년이나 따라다녔다고 고백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함께 화사의 새로운 계약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세계 최초의 계약 퍼포먼스를 선보였죠. 6월 30일 싸이의 콘서트 흠뻑쇼에 화사가 게스트로 출연했는데 공연 도중 무대 위 테이블에서 싸이의 피네이션과 계약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마무가 해체되는 것은 아닌데요. 휘인이 다른 소속사에 소속되어 마마무 활동에 참여하는 것처럼 화사도 같은 방식으로 그룹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3위 수우파투 심사위원은? 최근 엠넷의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 시즌2에 참가하는 8 크루들이 모두 공개되었는데요. 엄청난 댄서들의 참가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시즌2를 기대하게 되었죠. 참가 크루에 대한 간단한 정보는 듀람의 영상을 참고해주시고요. 한편 댓글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심사위원인 저지가 누구인지였죠. 그러나 이번엔 저지에 대한 걱정은 덜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스트릿 우먼 파이터 시즌1 참가자였던 프라우드먼의 리더 모니카, 프로듀스 시리즈의 아이돌 안무 선생님으로 더 유명한 안무가 배윤정의 합류가 알려졌죠. 그리고 닌자 컨셉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크루 킴자즈의 마이크 종도 이번 스트릿 우먼 파이터 시즌2의 저지로 합류한다고 했으며, 마지막으로 몬스타엑스의 션우의 합류도 확정되었습니다. 션우는 데뷔 전 댄서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고 하네요. 믿을 만한 저지들의 합류와 엄청난 댄서들의 출연에 많은 팬들은 스트릿 우먼 파이터 시즌2의 방송을 기대하는 중인데요. 스트릿 우먼 파이터 시즌2는 8월 22일 첫 방송된다고 합니다. 2위 오징어 게임 2 캐스팅 논란.
최근 넷플릭스의 인기 시리즈 오징어게임2의 캐스팅이 발표되고 대본 리딩컷이 공개되어 많은 화제가 되었는데요. 캐스팅 라인업에는 시즌1에서 활약한 이정재, 이병헌, 위아준, 시즌2 합류가 선공개된 임시완, 강하늘, 박성훈, 양동근, 최근 합류가 알려진 여배우 박규영, 조유리, 스위트홈의 이진욱, 영화 남한산성의 이다윗, 명품 조연 강혜심, 신인 배우 노재원, 드라마 가슴이 뛴다의 원지안이 추가로 공개되었죠. 거기에 빅뱅 탑의 캐스팅이 확인되어 논란을 불러왔는데요. 탑은 2016년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기 때문이었죠. 의아스런 캐스팅에 몇몇 언론사는 탑과 친분이 있는 이정재와 이병헌이 캐스팅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며 기사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정재는 소속사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며 이병헌은 이런 의문에 공식 입장은 없다고 무시했습니다. 1위 삭제된 예나의 뮤직비디오. 지난 6월 27일 예나는 새로운 싱글 앨범 헤이트 XX를 발매했습니다. 하지만 이 앨범은 발매 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시선을 받았는데요. 타이틀곡 제목이 헤이트 로드리고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팝스타에게 헤이트라는 심하게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이었죠. 일부 팬들은 반어적 표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소속사 역시 선망의 대상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을 애써 부정해보지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귀여운 질투를 담은 곡이라 표현했는데요. 예나 역시 쇼케이스에서 로드리고에 대해 너무나 큰 동경의 대상이며 예쁘고 완벽하다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나의 앨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제목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앨범과 뮤직비디오 곳곳에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사진이 붙어있으며 로드리고의 데자뷰 뮤직비디오를 떠올리게 하는 오마주 장면이 너무 많았죠. 그리고 앨범 홍보를 위한 해시태그도 Hate Rodrigo를 사용했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로드리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예나의 뮤직비디오는 6월 29일 비공개 조치되었는데요. 소속사 위에와 엔터테인먼트의 입장에 따르면 뮤직비디오의 일부 장면에서 상표권, 초상권, 저작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음을 발견하고 수정하게 되었다고 하죠. 한 언론사에서는 올리비아의 요청으로 뮤직비디오가 비공개된 것이라 보도했지만 소속사는 공식 입장으로 올리비아의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정한 뮤직비디오를 보면 로드리고의 사진들이 흐림 처리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예나의 팬들과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의견과 저작권 관련 부분을 의식하지 않고 앨범을 기획한 소속사를 비판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나에 대해서도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예나의 컨디션 난조로 인해 예정되어 있던 팬사인회와 쇼 음악 중심 4호 녹화가 취소되었다고 하죠. 예나가 몸 건강히 컨디션 회복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의 연예계 뉴스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없는 2주의 연예계 소식들은 댓글로 공유 부탁드려요. 그리고 두유람이 진행 중인 콘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내 굿즈 자랑하기. K-POP 팬들인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애정하는 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굿즈 하나씩은 있잖아요. 덕질 생활을 함께하는 아이돌 인형이라던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포토카드,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사인 CD, 모든 공연을 함께 응원했던 응원봉 등 자랑하고 싶은 모든 굿즈를 굿즈의 이름, 가격,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굿즈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어주실수록 더욱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 아래 상세 설명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앞으로는 루머 해명 영상도 더 많이 제작할 예정인데요. 긴 영상이나 쇼츠를 통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볼 계획이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최대한 자세한 해명 정보를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머 억가를 제보하는 링크도 아래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사랑하는 아이돌들을 위해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